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좀 쌉싸름한 쓴바게티를 좀 한번 이렇게 무쳐볼게요. 맛있게. 예. 쓴바게티를 이거를 쌀뜨물하고 소금, 연한 소금을 풀어가지고는 한 30분 이상을 제가 그 쓴물을 좀 뺐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물 묻힐 건데. 먹기 좋도록 삶으면 돼요. 나는 시장에 가가지고 이게 인삼 뿌리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인삼을 보면은 왜 잔뿌리가 이렇게 저기에서 막 그거를 팔잖아요. 사람들이 싸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인삼 뿌리가 아니고 쓴바기예요. 쓴바기. 100% 쓴바기 맞아요. 아휴, 모르면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즘에 이제 감기 환자들도 많고 저희 집 식구도 지금 감기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쌉싸름한 맛에 또 이게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맛있게 제가 무쳐볼게요. 요 정도의 양이면은 고추장을 일단은 이렇게 수북하게 한 스푼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넣어보고 모자리면은 조금 더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늘, 마늘을 한 요만큼 커피 스푼으로 수북하게 한 스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 설탕 스푼 2스푼 하고요. 네, 물엿은 올리고당이라도 되고 물엿이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스푼으로 그냥 무조건 이를 한번 나가요. 이를 이렇게 수북하게 해가지고 이. 그리고 제가 생강즙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생강 분말을 조금만 넣을게요. 요거는 진해서 난 조금만큼 넣어야 돼. 솔직히 말해 조금만큼만 조금만 넣어요. 넌둥만둥 많이 넣으면 너무 역해서 맛이 없어요. 소량으로 넣고 모자리면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파를 조금 썰어 넣어야 되겠죠? 그냥 하면 안 되겠지요? 파는 쓴바기가 많으면은 뭐하지만은 쓴바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저는 뭐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아무거나 막 먹어요. 매운 것도 적절하게 매운 것도 잘 먹는데 제 혼자만 아니니까 식구들 입맛도 맞춰야죠. 촌에 살아서 저런 거 아무거나 막 먹어요. 가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양념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매실액을 조금 넣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부드럽겠죠? 이거는 뭐 다른 요리 그런 데서 나오니까 제가 이런 거해 먹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매실액을 이렇게 수북하게 큰 스푼을 하나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말고. 전기가 떠나가는 줄 알았더니 내 곁에서 빙빙 돌고 안 떠나가서 아주. 그리고 이제 아예 여기다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 제가 또막 무칠게요. 참기름을 수북하게 한 스푼만 넣으세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따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쓴바기를 제가 이렇게 먹기 좋도록 썰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무치면 돼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수북하게 한 스푼 했어요. 양 많으면 두 스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요것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또 물이 생길 거예요. 국물이. 이거는 뭐 절이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내가 지금 반 스푼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스푼이죠. 네, 이거 먼저 됐어요. 이렇게 맛있게 팍팍 무쳐주면 돼요. 어른들은 이런 거 참 좋아하시더라고. 옛날 우리 아버지가 진정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런 거 하여튼 뭐 씁쓸한 거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야생 이런 거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시골에 사셔갖고 그런지. 아주 이런 게막 씁쓸한 게 약이라고 아주 그냥 많이 잘 잡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쳐주면 돼요. 그다지 이거는 뭐 식초나 뭐 이런 신맛을 많이 내지 마세요. 왜냐면 아주 쓴맛이 강한 적이라 제가 쌀뜨물하고 우려냈어요. 쉽게 말하면은 고들빼기 그런 과예요, 얘가. 얘는 지 몸을 씁쓸한 걸로 해서 이게 좀 인기쟁이랍니다. 이게 혈압에 있는 사람 좋대요. 맛이 괜찮은데요, 씁쓸하면서.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맛이 그렇게 무쳐내면 돼요. 일단은 깨끗하게 손질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이게 물에 좀 이렇게 담궈놨다가 이제 쌀뜨물에다가 담궈놨다가 이렇게 소금이 조금 넣어가지고 약간 미지근한 물에 담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기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쓴소리가 나중엔 단게 되는 거고 단소리는 그때뿐이라고 이렇게 씁쓸한 걸 먹으면은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이게.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하면서도 다채지근하게 괜찮네요. 그리고 간도 딱 맞네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저녁 준비는 다 했어요. 밥도 다 해놓고, 여기는 지금, 맑은 콩나물국. 콩나물을 이렇게 맑게, 콩나물을 깨끗이 이제 다듬어가지고, 콩나물 반, 무 반, 이렇게 해서 감기 환자들은 이런 거 필히 끓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국물도 있고, 여기는 숭늉 끓여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미역국이고, 이거는 어제 저녁에 동태, 튀게 해먹던 거고 여기는 숭늉물 끓여놨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밑반찬도 아까 제가 영상에는 안 올렸지만은 잔멸치 볶은 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를 이게 저거는 제가 마트 같은 데서는 잘못 봤어요. 제가 어저께 오후에 잠깐 이제 그 풍물시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춘천 풍물시장이면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시장인데 아주 가면은 이 서민들의 그런 삶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요. 가면서 이렇게 보고 싱싱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것도 저희 집 식구들은 아주 썩 좋아하지는 않은데 저렇게 몸이 좋다 그러면 한끼 정도는 아주 잘 먹죠. 왜냐면 이제 그 몸에 좋고 이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냥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맵든지 짜든지 아무거나 막 먹을래요. 그렇게 뚱뚱하게 살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게 무칠 때는 꼭그 물에 담궈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짠맛을 저기를 빼야 돼요. 쓴맛을. 이게 쓴배, 말 그대로 쓴박이에요. 씁쓸하니 그래요. 근데 몸에는 좋대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금수님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은 시청을 구독을 하셔도 제 요리를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좀 시청해 주면 고맙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